감사하게도 전맨 처음에 충격 먹었는데 이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후한 점수를 쳐주신 거더라고요. 제 몸은 1년이면 만들 수 있대요. 2022년도에는 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컨텐츠 찍으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수익을 대체 진짜 얼마나 벌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고독한 개츠비의 고립 라디오. 또 이제 옆에 반가운 게스트를 모시고 새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제 옆에는 여러분들 너무나 익숙하신 네, 직접 여러분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별창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뭐 사실 이렇게 앵글에 잡힌 적이 많지만 저희가 많죠. 그죠? 뭐 해창TV에도 제가 나갔었고 저희 재작년이네 벌써 그죠. 네, 피플스 챔피언 하면서도 또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었죠. 단독으로 이게 딱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 맞습니다. 어디도 또안 나갔었어요. 생각해 보면. 저가 얼마 전에 권혁 씨, 아, 아. 혁인에 한번 아니 나갔었고요. 그거는 근데 주인공이 아니셨잖아요. 그쵸. 저는 이제 그 뭐랄까 게스트였죠, 네, 게스트. 게스트였죠. 오늘 제 주인공인가요, 게스트? 주인공입니다. 아, 네, 주인공이요. 오늘은 주인공이에요. 감개가 오늘은 불어갑니다. 네, 현 씨의 이야기를 하는 날입니다. 아, 또 네. 감사합니다. 또 네. 사실 뭐 많은 분들께서 저의 이야기를 관심을 갈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물어보시면은 최대한 네, 소신껏 네, 사실대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미 뭐 해창TV 많이 구독하고 계실 테지만 해창TV 이 특성상 아무래도 많은 게스트분들이 또 재미도 주고 그쵸. 뭔가 되게 흥미로운 컨텐츠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죠? 그쵸. 설마 모르는 사람 없을 수도 있지만 대충 얼굴은 알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냥 해창TV는 어떤 채널이고 현 씨는 어떤 사람이다 네.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헬창TV는 뭐 저도 헬창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 있지만은 좀 수많은 헬창 분들이 나오셔서 좀 운동인들이 좀 보실 만한 즐거운 컨텐츠들을 좀 많이 이렇게 기획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라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조회수 1위 김계란님 맞아요, 파파야 맞아요. 씨 운동 리액션. 그쵸, 그게 부동의 1위죠.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는 여자분들의 몸짱을 봤을 때 리액션. 아, 그죠?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리액션이 제일 많은 주의 콘텐츠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효자 종목이죠. 네, 저희 효자 종목이고 뭔가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일반인들 반응, 리액션이 좀 많은 것 같긴 맞아요. 해요. 반응. 최근에도 이제 이승철 선수를 본 그쵸. 여자분들, 남자분들의 반응. 연령별, 연령별. 예. 그것도 되게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아, 그런가요? 해창TV 하면 그런 여러 반응을 우리가 궁금한 그런 네. 반응을 좀 이렇게 대신 엿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인 것과 동시에 되게 궁금한 진짜 엉뚱할 수도 있고 기발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또 본능적일 수도 있는 그런 걸 콘텐츠를 호기심을 이렇게 항상 옛날에 호기심 천국처럼 피트니스 헬스계의 약간 황수관 박사님인 거죠. 네, 황수관 박사님처럼 항상 저희의 호기심을 이렇게 해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새해가 되기도 했고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 2022년도에 그냥 기획하고 있는 제일 굉장히 기발한 거. 제가 2022년도에는 딱히 어느 채널 가서 얘기한 적은 없지만은 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컨텐츠 찍으려고 해요. 드디어 이제 원래도 약간 좀더 글로벌 컨텐츠에 가깝긴 했어요 기존에. 외국 분들도 많이 나오고 그죠? 그쵸. 그래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먼저 고향 먼저 갔다가 아 고향? 아 어디죠? 태국이죠. 네. 또이 이야기도 사실 이따가 할 건데 아, 뭐 그래요? 어쨌든 뭐 고향 갔다가 네네. 네, 고향 좀 갔다가 이게 저도 이제 유튜브를 3년 했거든요. 아 벌써 3년이네요. 2018년도 12월 13일날 첫 영상을 올린 이래로 3년 했는데 이게 뭔가 이 기회 아니면은 안될것 같은 또 그래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해외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쵸, 뭐 일단 예. 인간 난시연에 대해서 이따 이야기할 테지만 해외를 이미 뭐 아주 어린 나이에 갔다 오신 입장이고 네네. 그래서 겁이 나시진 않을 테지만 다른 의미에서 이제 겁이 난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완전 모든 걸다 바꾸고 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다 이제 그만두시고 아, 진짜? 사무실도 빼고 그러고 되게 오랫동안 체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내년에 전 세계를 다 돌려고 합니다. 거의 1년 넘게? 에 오 마이 갓. 정말로요. 아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잖아요 유튜버 분들 가운데 그죠? 그냥 이게 사실은 네 그쵸 뭔가 컨텐츠라기보다는 인간적으로 가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왜냐면 이 기회 아니면 언제 가냐 왜냐면 또 이제 또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또 이제 여자친구도 있고 이제 11년째 사귀고 있는데 가족이죠 사실은 에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결혼하면은 못 가잖아요 이게 또 이게 개츠비님께서 잘 아시겠다 아니 같이 가면 되죠 에 결혼하고 같이 가면 되지 세계여행을요? 진짜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자친구랑 저기 뭐야 해외여행 가면 이제 서로와의 끝을 볼수 있다 해가지고 네 이별 그래 여행이 된다 막. 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위해서 네, 저 혼자 네. 혼자. 혼자는 아니고 이제 몇 명이랑 같이 가는데 아. 아무튼 남자들끼리 가서 네. 뭐 이상한 짓은 안할 거예요 네. 아 그런 편견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남자들끼리 가면 뭐 약간 어쩌고저쩌고 그래서인지 제가 그걸 허락해준 여자친구가 대단하네요 또. 아 왜냐면 제가 11년 동안 사귀면서 어떤 속썩일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허락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쵸? 예.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그러면 저희 이제 그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는 아직. 네 이제 곧. 아 곧.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사실 무지성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생각이 없어요. 그냥 비자 막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아 그런 거는 좀 이제 잡고 있긴 한데 사실 동남아 쪽은 그런 비자 같은 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생각 없이 가는 거여서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거를 이제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죠. 네, 뭐 속된 말로 욕해도 되나요? 네. 좆될 수도 있는 거고. 좆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잠시 좆됐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좋아요 댓글. 아, 좆됐구 네, 부탁드리고요. 네. 아유, 우리 뭐, 아 죄송해요 이게. 좆됐구 네, 어디서 배운 걸 써먹으려고. 네. 어쨌든 네. 되게 저는 저 같은 이제 그 소심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도전을 좀 망설이는 그런 성격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 없이 가는 거죠. 생각 없이 가는 거죠. 근데 때로는 그렇게 그냥 생각을 비우고 무지성으로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예, 왜냐면은 이게 유튜브를 3년 해보니까 이게 어떤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하더라고요. 유튜브적으로도 그렇고 나가고 싶다. 계속 한 작년 한 10월, 8월, 9월, 10월 그때쯤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고 싶다. 가야 된다. 네. 지금이다. 네. 지금이다. 가고 싶다. 떠나고 싶다. 네. 뭔가 약간 번아웃도 온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때는 정말 열심히 유튜브를 할 때였는데도 열심히 하면서도 뭔가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심지어 유튜브도 지금 30만 넘죠. 그 정도 되죠. 네. 30만 정도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운동을 좀 운동에 관심이 있다. 헬창 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하면은 당연히 구독하거나 보고 있을 한 번쯤 이상 시청했을 콘텐츠를 만들어 오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갑자기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유튜버로서 진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잠시 이야기를 옛날로 돌려서 네. 그 전설의 이제 시작이 된 네. 거를 뭐 생색을 좀 내려고요. 생색을. 네. 우리 PD님이 아 그렇죠. 네. 생색 내려고요. 네, PD님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렇죠. 네. 저 항상 얘기하지만은 저기 개츠비 채널 우리 PD님이 PD님이라 해야 되나요? 개츠비 형이라 해야 되나요? PD님이라고 해주시죠. PD님. 네. 네. PD님께서 제가 그때 인스타를 열심히 할 때였는데 유튜브 왜 안 하냐고 좀 하라고. 네. 그래서 유튜브를 했어요. 그때부터 약간 쉑쉑버거에서 그때 저기 쉑쉑버거 먹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그냥 올리기 시작했죠. 네. 네. 그래서 덕분에 항상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감사한 분이죠 진짜로. 네. 인생의 은인이죠. 그때는 우리가 더 많았지만 지금은 아주 많이 차이가 나지. 아 근데 그쵸 그때는 그쵸 그때도 이제 뭐 그 승현이랑 같이 할 때 직전일 거예요. 직전일 거예요. 네. 그게 참 3년 전이라니까 참. 그러니까 시간 진짜 빠르네요. 그렇게 해서 센세이셔널하게 조회수와 이런 이슈를 이제 싹 만들어가면서 네. 성장을 해왔고 그 틈 바구니에 저도 살짝 그래도 약간 지분 1위 정도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되게 엄청 많으시죠. 그 조회수 거의 뭐 100만 넘는 거예요 형님이 항상. 아 그랬나? 엄청 한 10개는 될 거예요. 10개는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항상 그 뭐 그래도 좀 도움이 됐다는 사실에 항상 뿌듯합니다. 네, 뭐 저도 도움을 받았고 당연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헬창이라는 밈을 네. 좀 더 이제 대중화 시키는데 굉장히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결국엔 인플루언서라는 거죠. 네. 근데 일각에서는 헬창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어원을 따지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많이 순화를 하더라고요. 헬짱. 네. 그리고 뭐 헬 뭐라 그러죠 또? 헬킹 그렇죠. 헬스인들. 헬스장이래. 헬장 뭐 헬장. 네. 헬장, 헬스인. 뭐 이렇게 순화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헬창이라는 그 본질과 이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아, 근데 헬창만큼 입에 딱 달라붙는 그치. 그 말이 없어요. 맞아.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주류 문화냐? 서브 문화냐? 서브 컬처냐? 서브 컬처. 사실 헬창이라는 게 어쩌면은 서브컬처죠. 서브컬처죠. 근데 이제 옛날에도 뭐 영국 같은 것도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그렇고 뭔가 어떤 힙합도 마찬가지고 타투 문화 다 사실은 서브컬처였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리고 뭔가 어떤 꺼려하는 그런 문화였는데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류로 올라와서
힙합도 맨날 motherfucker 막 그러잖아. 니 엄마 뭐 어쩌고 하면서 뭐 니그 막 이런 거 막 걔네는 그러잖아요. 요새 힙합은 뭐 돈 그쵸 얘기해도 되나? 돈, 섹스 마약 네. 이 얘기밖에 없잖아. 근데 돈, 섹스, 마약이 헬창보다 더 강하지 강하잖아요. 그치. 근데 솔직히 저는 느끼는 게 어느 때는 이제 약간 헬창이라는 단어가 뭔가 방송가에서도 이제 저희 헬창 TV가 섭외가 됐다가 빠가라진 적 있어요. 아 윗선에서 예 네. 그래서 아 뭔가 어떤 헬스 창고로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쵸. 뭔가 좀 순화시 예 야 뭐 헬스 창고냐 무슨 막 이렇게 또 비난을 약간 한 비난까지는 아니고 약간 뭐 우스갯소리로 에이 다 아는데 왜 그래 약간 그쵸. 이렇게도 했었죠. 그죠 곁다리로 약간 갖고 있긴 하는데 근데 또 느낀 건데 내가 솔직히 방송 나가서 뭐 할까? 아, 막 방송 나가서 뭐 해? 그냥 내 서브컬처의 밈을 내가 갖고 있는데 뭐하러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쫄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헬창 당당하게 예, 뭐 전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잘 뭐 그냥 당당하고 자부심 가지면 되는 거죠. 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 그래도 뭐 어원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그렇죠. 한다면 막 맞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인정하고 또 뭐 앞으로 바뀔 수 있으면 뭐 바뀌어 가는 건데 사실 많은 사람이 합의가 되고 되게 이제 두루 쓰이고 있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피트니스 문화가 그렇죠. 발전된다는 뜻이니까. 따지고 들으면 헬스라는 용어도 쓰면 안 돼 원래. 네 맞아요. 헬스라는 말이 안 돼. 건강. 그렇죠. 건강이랑 운동이랑 네. 관련은 있지만 사실 우리 헬스장이라는 것도 사실 되게 말이 안 돼. 말도 안 되죠. 우리는 건강을 해치기 위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헬스장에서. 저도 목디스크는 그러니까 안 좋습니다. 몸이 다 아파요 항상. 그래서 뭐 그렇게 다 따지고 보면은 진짜 네. 바꿀 게 너무 많은데 이미 막 그 우리가 동의를 해서 다들 그냥 쓰고 있으니까 그냥 뭐 이게 쓰자 이거죠. 그죠? 헬창이란 용어도 그냥 쓰자. 네. 저도 처음에 저를 헬창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빴어요 저는. 아. 왜냐면 아, 나는 그래도 선수인데 그쵸? 선수한테 헬창이라니 이러면서 기분이 좀 언짢았었는데 지금은 그냥 어 뭐 요즘 생각하라고. IFBB 프로들 저기 인스타그램 보면 해시태그에 헬창 뭐 IFBB 프로인데 막 헬창이라 적어놓던데 그래서 이거 아 이제 왜냐면 결국에는 헬창이라는 그 해시태그 그 키워드가 결국에는 본인의 인스타를 더 띄워주니까 어쩔 수 없이 헬창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웃기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이 보디빌딩 업계에서 끝판왕 정도 찍은 사람이 자기를 헬창 해시태그 뭐 헬스하는 남자, 운동하는 남자 이런 거 하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용어 자체가 그냥 진짜 운동밖에 네. 안 하고 정말 인생이 되게 비관적인 인생을 얘기한 건데 그쵸. 지금은 그냥 너도 나도 헬창이야 나.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이 순화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유튜버에 관련된 궁금한 점인데 네. 수익 얼마 전에 그 영상 이제 계획 짜고 아 네네네 저기 뭐야 오타니 쇼헤이 예. 오타니 쇼헤이 오타니 쇼헤이식 계획 짜는 거 그죠? 그것도 저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거기에 이제 월 수익을 약간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아. 간접적으로 아 그런가요? 그 썸네일에 약간 아 예예예 맞아요 예. 발레 파킹에서 네. 이제는 지금 어엿한 수천만 원의 수익을 네. 올리는 유튜버로까지 성공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대체 진짜 얼마나 벌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 다 공개는 안 할 필요 네. 없고 그냥 진짜 그게 맞는지 대충. 그 유튜브 조회수 수익으로는 솔직히 제작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이승철 선수님 그 아까 인사기 때 보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날 촬영이 200만 원 썼어요. 아, 그 출연자도 많고. 왜냐면 저희 채널은 아시다시피 어떤 제가 나와서 막 이렇게 이걸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게스트들이 나오고 수많은 선수님들이 나오고 근데 또 이제 얼마 전부터는 이제 제가 한 15만 넘어가고 20만 가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출연료들을 다 지급해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뭔가 어떤 그래도 이게 어떤 저희 채널에 대한 신뢰랑 그런 거라고 결부된다고 생각해서 좀 뭐 사람들의 의견 차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심심하지 않은 좀 섭섭지 않은 정도의 금액 그래서 출연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그죠 지출이 세죠. 네 조회수가 저희 촬영할 때마다 그런 뭐 리액션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런 컨텐츠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50만이 안 나오면 적자예요. 아 그러니까 조회수가 50만 정도 나와야 이제 이 그 손익분기점. 우리는 신나는데 아주 50만 되면 신나는데. 저희는 네. 진짜로 예 아, 힘드네. 아까 본 친구한테 섭외하는 친구잖아요. 아, 예. 섭외도 인당 돈을 쳐줘요. 그러니까 진짜로 100만 원이 그냥 넘어가요 사실은. 네, 그냥 영상 한번 찍으면은 그날 한 3편 4편 찍는데 그것들도 보면은 다 이승철 선생님과도 영상 2편 찍었는데 이제 그날 200만 원이 넘게 들었으니까요. 그 제 인건비 다 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회수 수익으로는 어쩔 수 없고요. 그런 거 말고
여러 광고라든가 네. 그렇죠? 네, 부가적인 걸로 결국엔. 그런 거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아무래도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를 하시는 컨텐츠보다는 좀더 액티브하고 그렇죠. 좀더 설명하기 좀더 광고 넣기 용이하다 보니까 그렇지. 조금 광고들이 좀 들어오는 편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또 현대자동차 그 네. 전기차 그 광고도 재밌게 봤고. 아, 그것도 조회수가 망하게 네. 막 그렇죠. 근데 안 이제 나오긴 했는데 예, 근데 이제 근데 그런 거 섭씨도 하더라고. 그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데에서 조금 수익이 발생하고요. 네. 그러니까 조회수 수익으로는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또이또이 또이또이도 안 된다. 맞아요. 유튜브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조회수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그러려면은 혼자서 100만 쭉쭉쭉. 완전 혼자서 편집 다 하고 혼자서 콘텐츠 다 짜고 뻑가시 같은 분. 그런 맞아. 분들은 이제 아주 재밌죠. 유튜브 아주 올리는 신나서 재밌죠. 매일 하루에 몇 개씩 또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예, 그래 이제 그 대신 이제 광고주들을 또 물어봐야죠. 그분들도 광고는 하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런 분들은. 그쵸. 그러니까 그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조회수 수익보다는 이런 광고 수익 뭐 그리고 다른 수익들이 저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조회수도 사실 광고 수익이죠. 네. 조회수가 높을수록 이제 거기에 딸려 있는 광고의 그 뷰가 높아지니까. 네. 여태든 뭐 그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었고요. 운동 얘기를 진짜로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 헬창이라는 닉네임 닉값을 저는 이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약간 무시를 또 많이 해요. 아 물론 저도 장난으로 무시를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예. 장난으로 말 그대로. 물론 다른 분들도 장난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 진심인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막 까더라 몸으로. 그래서 저는 진짜 그게 너무 안타깝고 화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운동 얘기하면서 이제 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대회를 옛날에 나가셨다고 그랬어요. 네, 대회 나갔었고요. 대회 나갔고 이제 뭐 예선 탈락을 했는데 뭔가 운동을 열심히 하긴 해요. 매일 하고 주 6일 하고 뭔가 식단도 계속 하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솔직히 막 그런 어떤 몸에 대한 것들, 몸이 이렇게 뭐 연차에 비해 별로냐, 뭐 몸이 안 나온다, 운동을 못한다, 뭐몸 구리다 그런 거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되게. 아, 그럼요. 당연하죠. 상처를 평가를 받았고. 받으면 상처가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상처가 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보다 내가 선수도 아닌데 일반인이잖아요. 근데 일반인인데 뭐 몸이 좀 나쁜 것보다는 어떤 내가 라이프스타일로 운동을 즐기고 있고,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시점에서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진짜로 몸을 어떻게 좋아지면 좋을까?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막 그런 뭐 당연히 안 되겠지만은 진짜 뭔가 사람들이 스테로이드를 쓰는 거가 이해가 되고. 아 이게 왜냐면 압박이 스트레스가 네.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운동 유튜버인데 몸이 좋아야 돼. 근데 이제 그런 스트레스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촬영을 할 때도 뭔가 경직되고, 뭔가 계속 광배를 피우고 있고, 약간 팔이 약간 커 보이게 막 이게 아 불안스러워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제 삶을 약간 좀먹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몸으로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얼굴로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내가 결국에는 계속 열심히 하는 거는 내 아이디어랑 실천력이랑 그리고 정직하게 운동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 그런 모습에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지. 맞아요.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가 아니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나는 그냥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고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압박감을 느끼기보다는 그것을 배우려는 자세는 있어야 되고 노력은 당연히 해야겠죠. 하지만은 그런 거에서 너무 이렇게 구애받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는 뭐 절대 까일 만한 몸이 아니라고 보고 그 잣대를 너무 보디빌더 기준으로 세워서 그런 것 같아요. 평가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심지어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조차도 그 기준대로 평가하면 과연 시현 씨보다 좋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실물로 안 보셔서 그래요, 여러분. 좋아요. 충분히 몸짱 일반인이지. 저희가 이제 나이대도 비슷하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지금 이 정도면은 동네가 아니라 시에서 제일 좋은 수준이야, 시에서. 아, 그 정도는 아닌가? 그런가요? 이제 몸 좋은 사람들이 너무 아, 많던데요. 요새는 많아졌어요. 예. 저희 세대 때 20대 때라고 치면은 그쵸. 그래도 동네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은 수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몸 좋은 형 정도는 충분히 되는 몸이에요. 저도 사실 스트레스도 줄인 게 이승철 선수님도 이몸 평가 때문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아, 그치. 근데 거의 뭐그 정도 올림피안이 그몸 사람들한테 몸이 어디가 구리다, 뭐 등이 약점이다, 운동을 잘못한다 이런 소리 듣는데 나는 그냥 가기하게 찍혀도 돼요. 상관없어요. 뭐 그러 그 정도 분이 욕 먹는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 근데 찍혀주세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 좀 평가는 할수 있다고 봐. 네. 아, 너무 다 이쁘고 좋으신데 어디가 조금 더 아쉬워서 여기 더 좋으면 진짜 와 넘사벽이겠다 이러면 오히려 동기부여도 되고 아 그렇다고? 그럼 나 여기 좀더 열심히 해서 진짜 더 좋아져야지 이렇게 되는데 야 씨발 저는 그런 말을 뭐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예를 들어 다른 선수한테 뭐 등이 뭐 태아 수준이네 그쵸, 뭐 그런 막 사람도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 내가 말하기 좀 그렇지만 특정 인물이나 몇몇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게 되게 심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걸 어서 주워듣고 이제 막 다들 이제 전문가처럼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맞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축구를 보더라도 우리가 아우 지금 개발이네. 개발은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사람한테는 큰 상처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가 어떤 대중들의 관심을 감사하게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뭐 감수하죠. 감수해요. 예. 네. 뭐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딴 데서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막 평가가 엇갈리잖아요. 네. 누구는 좋다 그러고 네. 누구는 나쁘다 그러고 착하다 그러고 뭐 못됐다 그러고 그렇게 엇갈리는 평가를 가졌을수록 자기를 객관화를 잘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잘 객관화 시킨 거고 그걸 잃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항상 그냥 되뇌면서 하면 네. 어떻게 평가를 하든 저렇게 평가하든 나는 나다. 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되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거를 먼저 하신 거죠. 그죠? 평가들을 많이 하시니까. 네. 평가해요. 나는 나는 뭐 일반인이고 네, 나는 그렇죠. 몸 충분히 이 정도면 나는 만족하고 이게 되면은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평가하는 사람이 더 이제 깎여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충분히 몸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몸이 운동을 되게 오래 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26인가? 그럼 벌써 10년 다 돼가네. 그렇죠. 네. 9년 된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렇죠. 20... 사실상 10년이죠. 네, 그렇죠. 횟수로는 10년이죠. 10년 차, 네. 네, 10년 차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하기 시작했고 헬스장을 나가기 시작했죠. 그때 다니면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중간에 군대 한번 갔다 오고. 맞아요. 저희 또 같이 운동한 적도 많은데 네. 그때마다 느끼는 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평가하는 대로 나도 이제 휩쓸려서 평가를 하니까 네. 운동을 뭐 못하겠거니 네. 힘이 약하겠거니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힘도 좋고 운동도 잘해요. 얼마 전에도 이승철 선수랑도 운동을 했는데 네. 어떻게 말하시던가요? 아, 또 다른가 평가가? 예, 네, 다르긴 하죠. 예, 네, 뭔가 또 워낙 기준이 또 높으실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승 선수님 저기 그 저기 칼로바이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기 평가하시는 거 보면은 네. 보통 이제 이 정도면 한 6개월 정도면 만들 수 있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전 맨 처음에 충격 먹었는데 이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후한 점수를 쳐주신 거더라고요. 제 몸은 네. 1년이면 만들 수 있대요. 근데 전 충격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도 후하게 주신 거고. 왜냐면 칼로바이 거기서 하실 때 평가하실 때 다 개월로 얘기한대요. 이 정도 몸이면 한 8개월? 9개월?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이승철 선수의 재능과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고려했을 때 그게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1년, 연까지 갔잖아요. 아 그러면 저는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러면 나는 한 2년 정도. 형님은 일단 4, 5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평가받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묻어두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1년은 아니고 저는 네. 저는 그래도 한 5년. 5년은 해야 요 정도 나온다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래도 사회생활 좀 하고 네. 뭐 학업을 하든 뭐 이렇게 했을 그쵸. 때 예. 운동에 전념을 하면 이승철 선수처럼 말 그대로 1년이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진짜 정말 전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진짜 오로지 운동만 보고 갔을 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죠. 사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도 뭐 중간에 신적도 있고 예. 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또 뭐 여러 가지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예. 그러려면은 차라리 그냥 피크 찍고 내리막을 계속 갈 바에는 죽을 때까지 조금씩 우상향으로 그렇죠. 가서 예. 그 마지막에 네. 엑시트 하는 게.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이요. 네. 저도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정말 점진적으로 말 그대로 점진적 과부하로 천천히 가는 게 좋은 거 슬로우 스타터기도 하고 저도.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또 김성국 선수와의 인연이 좀 있는데. 그렇죠. 깊죠. 옛날에 또 운동도 배우고 같이 운동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잘 지내고 계시지만 네. 김성국 선수랑 같이 운동 배우고 뭐 이렇게 운동하면서 삶이 좀 바뀌어졌다고 생각이 드나요? 그래도 뭔가 힘도 많이 길렀고요. 뭔가 어떤 운동을 임하는 자세. 그 전에는 운동을 설렁설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올아웃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 운동을 여기까지 해야 되는구나. 그 성국님은 진짜로 운동에 대해서는 진짜 진심이세요. 같이 저도 해보는 입장에서는 그 다음날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진심. 어깨 운동을 저희 같이 했잖아요. 등이 아프죠. 등이 너무 아팠어요. 네. 어깨 운동을 했는데 어깨도 물론 아프지만 전신 운동이에요 그게. 네, 등이 진짜 이제까지 등 운동 했었을 때보다 더 아팠습니다. 네.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또 많은 선수들이랑 또 인연이 있네요. 네. 윤수민 선수한테도 또 레슨을 받으셨었고. 그렇죠. 윤수민 그리고 트포이랑도 같이 또 네, 트포이도 이제 티칭을 잘 하니까 저희가 맞아요. 많이 도움을 받았죠. 그쵸.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승철 선수랑 같이. 그렇죠. 이제 좀 찍먹해봤죠. 네. 네. 각각의 또 다 특징이 있을 거예요. 뭐 저기 뭐야 김성국 선수는 워낙에 다 아실 테고 네. 윤수민 선수는 또 어떤 스타일인가요? 윤수민 선수는 되게 그러니까 운동 성국 형님은 운동 힘을 기르는 방법과 그리고 이 무게랑 횟수를 채우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운동에 대한 정신, 멘탈적인 거를 좀 많이
배웠다면은 운동 강도를. 예. 네. 네. 솔직히 말하면 윤수민이한테는 약간 어떤 그 호흡하는 방법. 굉장히 기초적인 거. 생각보다 그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기본인데 어떤 저는 이제 파워리프팅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숨이 가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흡적인 게 있어서 이 코어를 잡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어떤 순간의 힘을 내기 위한 어떤 반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윤수민 선수는 그런 반동을 약간 이렇게 용납 안 하더라고요. 정확한 자세,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정확한 수축 그런 거. 정확성을 배운 거네요. 정확성을 배웠죠. 네. 그리고 이제 이승철 선수님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못 배워서. 네. 근데 이제 이승철 선수님은 진짜 그냥 운동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다들 얘기해요. 다 목격담 이런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뭐 자기가 봤던 사람 중에 제일 운동 잘한다. 뭐 그런 류의 비슷한 목격담을 항상.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고 봤는데 진짜 너무 잘해서.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지 하고 봤는데 그게 이성주 선수였다. 네. 뭐 이런 목격담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제 오픈빌더를 몇몇 뵀는데 이성주 선수님만큼 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뭐 크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하죠. 네. 아, 삼손 다우다도 봤잖아요. 아 맞네. 네. 삼손 다우다보다도 훨씬 커요. 그냥 이게 와 이게 인간의 영역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 크시더라고요. 어떻게 어떤 기회가 또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뭐 살면서 그 분야에서 최고라고 평가받는 사람이랑 무언가를 같이 그 분야에서 같이 이렇게 뭐 일을 하거나 뭐 한다는 게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거의. 그쵸, 네. 네. 정말 유튜브라는 플랫폼 때문에 이제 만나뵐 수 있었던 영광스러운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하기를 잘했다라는 네. 생각을 또 하셨을 것 같아요. 운동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냥 운동이 아니라 또 보디빌딩을 또 좋아하시니까. 네. 거의 다 만나뵀죠. 네. 그래서 그냥 여쭤보는 게 가장 좋아하는 보디빌더가 누굴까요? 가장 좋아하는 보디빌더요? 네. 저는 그래도 옛날부터 저 프랑코 콜롬보 좋아했어요. 의외다. 네, 난 아놀드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멋진데. 네. 뭔가 맨날 따라하잖아요. 그죠? 네. 아우 게라로비유. 그래서 따라하죠. 네. 근데 이제 프랑코 콜롬보. 그 약간 그런 옛날 보디빌더를 좋아하긴 해요. 클래식한. 네. 아 프랑코 콜롬보도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거는 그 에드코니. 마스터 포즈. 아노드랑 스쿼트 하시던 분 있잖아요. 코스튬 나신 분, 그 포징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멋있더라고요, 되게. 옛날 선수들이 개성이 뚜렷하고 더 뭔가 좀 매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뭐 옷도 잘 입으시고 다. 뭔가 90년대 가면서 이제 옷을 못 입을 정도가 되니까 몸이. 그 유명한 사진 짤 있잖아요. 수트. 그게 무슨 아무튼 그런 옛날에는 그래도 멀끔하게 잘 차려입으시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70년대가 제일 멋지지 않았나 보디빌더 분들이. 네. 맞네. 저도 약간 골든에라라고 부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골든에라. 아 이거 또 이따가 얘기를 할 거예요. 골든에라에서 또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던 개인 브랜드. 그렇죠. S 스테이 골든. 네. 스테이 골든. 근데 빠그라졌죠. 고소미 사건 때문에. 네. 아.